성냥향수가 있는가 찍는다. 오늘은 성냥책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흉아웅 성적책이에요. 어떤 안편을 바꿔줄게요. 읽어줄게요. 고약. 맨 처음 세상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세상은 텅 비었어요. 어둠만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이 있답니다. 이거 세권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갈라두었어요.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어둡는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첫째 날은 끝났어요. 다음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을 가르치려고 그 물을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물을 건너시자 마른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갖가지 모양의 색깔이 진한 식물도 생겨나게 하셨답니다. 산과 엉덩이 제거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하늘에다 빛나는 해를 걸어주셨어요. 낮은 밝게 하셨어요. 밤하늘에는 늦는 한 달과 초롱한 별들을 달아주셨어요. 넷째 날 끝났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의 재빠르게 엎치는 물고기가 꿈틀대는 생물들을 만들어서 바닥 속에 있는 살게 하셨어요. 또 새들도 만들어 하늘에 휘휘 날게 하셨답니다. 여덟째 날내 발로 기어가는 반쪽반쪽 기어가는 솟아오르는 단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가운데 멋진 친구를 물로 흙으로 만드셨지요. 바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편하게 쉬었어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어덴이라는 곳에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주었어요. 동산은 강에 흘러갔지요. 아담은 새 보금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을 가꾸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동물을 한 마리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두 모두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딱 맞는 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담과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와는 아담에 꼭 맞는 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주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애완동물을 잘 가꾸었어요. 강교합매. 창세기 3장. 애완동물에게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선악과에 알게 하는 나무만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동산에 이렇게 견고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를 겁을 보았어요. 뱀은 시심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바랐어요. 뱀은 말씀하셨어요. 이 맛에는 열매를 조금만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무엇이 선하고 악하지 않았네. 수 있다니까. 정말 열매의 맛은 보였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지만 그냥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도 한 입에 베어 먹었지요. 해가 내려서 잘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동산은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예하지만 하와가 기계에 좀 걸려 아담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뱀이 저에 속았어요. 그런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른 일 때문에 너는 언제나 배로 기어 다니는 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났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새우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오늘은 노란두 어린이 근육상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